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등록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이건 이제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충 패턴을 익히셨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그대로 카피해서 시작할게요. 자,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오잉. 이렇게 돼야죠. 그 다음에 자, 여기 있는 insert into topic 대신에 update 그리고 topic 그 다음에 이 부분은 set 하고서 title의 값은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description의 값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이렇게 지정하고 중요한 거 where 문을 꼭 써야죠. where id는 무엇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럼 이첫 번째 자리에는 저는 자, 오른쪽에 제가 그 토픽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의 아이디와 타이틀 값만 쭉 빼봤거든요. 자, 그 중에서 아이디 타이틀, 뭐 오쏘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? 이렇게. 자, 그럼 이 중에서 저는 아이디 값이 1인 행의 타이틀을 대문자 npm으로 바꾸고 오쏘를 리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타이틀과 오쏘를 바꿔야죠. 그 다음에 id 값도 필요하니까 이첫 번째 물음표는 저는 npm 대문자. 자, 두 번째 물음표는 오쏘인데 오쏘는 리체. 그리고 세 번째 물음표는 id 값인데 id는 1로 해서 이 params를 1로 전달하고 SQL을 전달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쿼리가 실행된 후에 이 펑션이 호출될 때 로우즈의 값으로 뭐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볼게요. 자, 그리고 노드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mysql.js 그리고 엔터를 치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됐고 affected rows가 1이 됐습니다. 즉, 영향을 받은 행이 하나라는 뜻이죠. 그리고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네요. 예, 그래서 뭐 요걸 보면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. 자, 이런 데이터를 이 rows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아서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update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. 자, 삭제는 어떻게 하면 될지를 이번에는 해봅시다. 자, 역시 마찬가지로 카피해서 삭제는 딜리트로 시작하고 토픽에 자, 여기서 중요한 것 where가 반드시 있어야죠. 자, 근데 where의 id 값으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거냐면 1을 전달을 하게 되면 얘가 실행되면 SQL은 1로 들어가고 params는 1로 들어가서 쿼리가 실행된 후에 이 펑션이 호출이 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맥의 변수로 전달하겠죠. 자,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, 이렇게 봤을 때 id 값이 1번인 이 npm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삭제하고 싶다.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여기에 1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. 자,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떴습니다. 자, 에러가 뜬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에 프롬을 빠뜨렸네요. 자, 저도 계속 실수해요. 이렇게. 자,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 OK 패킷이라고 하는 게 떴, 그 리턴이 됐네요. 그리고 affected rows가 하나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select from topic을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행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MySQL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, 이제 중간 계단을 올랐으니까 우리 마지막 계단, 즉 애플리케이션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.